예. 여기 들어오기 불편하시면 제가 나갈게요. 어디세요? 민재 안 왔었지? 오늘은 안 왔는데요. 왜요? 며칠 어디 간다고 나갔다길래. 민재,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커피나 마시러 오지. 그런 사이 아니에요. 나한테 전화 오면 알려드려요? 아니, 됐어. 잠깐만요. 잠깐만 보면 안 돼요? 그냥 잠깐 얼굴만 보고. 나중에. 지금 잠깐만 만나주세요.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 봐 꼭 움켜쥐지만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언제 돌아왔어요?
하와이에 CF 찍으러 갔다는 기사 읽었어요. 하와이 가자마자 다음 비행기로 돌아왔어. 잘했어요. 아, 인터넷으로 하와이 가는 비행기표 끊었는데. 이거 오늘 떠나는 거네. 어저께 전화 안 왔으면 지금쯤 하와이 가는 비행기 타고 있겠죠? 아까워라. 이거 빨리 가서 물러. 그냥 돌아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기념으로 갖고 있자. 혼자 밥 먹기 싫어서 민재 씨 오기만 기다렸어. 밥 먹으러 가자. 다람쥐 같아요, 인기 씨. 어떻게 그렇게 빨리 뛰어요? 우리 친구를 시작하는 거다. 아, just friend?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누나야. 민재가 나보다 한 살 어리니까. 오케이? 왜 대답이 없어? 친구하는 건 좋지만 누난 싫은데. 그럼 친구도 취소. 팬과 스타와의 만남. 어느 쪽이 더 좋아? 차라리 파파라치가 낫겠다. 찍지 마. 찍지 마. 나 잠깐만. 하지 마. 하지 마. 잠깐만. 가보자. 너가 왜 미안해? 인기 씨, 하와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 말했잖아, 머리 식히러 갔었다고. 그런데 왜 숨어 다녀? 내가 서울에 온 거 알아봐. 기자들이 날 가만두겠어? 너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하여간 미안해요. 민재야, 나 사람이 싫어서 여기 숨어 있는 거야. 그런데 너까지 왜 그래? 알았어요. 미안해요. 또? 아, 정말 미안한 걸 어떻게 해요? 좋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오케이. 우리 행복게임 할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차례차례 얘기하는 거. 안 되겠다, 행복게임은. 그럼 내가 질 게 뻔하잖아. 그럼 불행게임? 나도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래, 행복게임이 좋겠다. 거기 있어봐.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할게요. 내가 7살 때 아버지랑 뉴욕 롱 아일랜드에 있는 존슨 비치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행복 게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민재야. 눈 감. 마음속으로 생각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하나씩. 그렇게 생각해 가다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르면은 거기서 딱 멈추는 거야.
덕분에 내 힘 잘 난다. 찾았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행복한 기억을 찾은 적이 없어, 난.